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반갑습니다. 네, 관리가 필요한 건가요? 무조건 필요하죠. 근데 아, 자기 코치님은 관리가 필요한 전화가 이유. 아, 저는 지금 외모를 까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랑 좀 다른 입장에 있죠.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 외모를 깔수 없기 때문에 남의 외모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렇. 자기 관리가 외모만은 아니잖아요. 좀뭐잘 씻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결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근데 관리라고 할수 그건 있겠죠. 청결이고 네네. 잘 씻고 청결도 자기 관리죠. 마이크 그쵸. 아, 그럼 죄송합니다. 잘하면 되는 거죠. 방이 코트님은 잘 근데 씻으세요? 너무 예, 뭐라고요? 코트님은 잘 씻으세요? 아니요, 저는 잘안 씻어요. 와. 저는 샤워는 한뭐한 5일에 한번 정도 하는 편이에요. 와. 와, 똥그렁내 뒤지게 나겠다, 진짜. 근데 장난 아리님이 제 아니다. 똥꾸렁내를 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리사리바님, 3개월 네, 구독 네. 컴퓨터로만으로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쪽 네. 냄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살에 판 붙여가지고 땀 뒤지게 나왔어. 이런 그 저기 네. 인신공격하는 왜요? 분인가요? 아, 인사에 살 많이 뭐야? 빠지셨던데, 근데? 네, 전 아, 살 그래요? 좀 빠지고 최근에 네. 좀 이렇게 다시 좀 봐보세요. 얼굴이 귀여워졌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귀여운 건잘 때로는 모르겠는데 살은 좀 여성분들한테 빠졌어요. 잘생겼다는 얘기도 이런 조금 건잘 듣는 모르겠어요. 편이에요. 근데 외모를 안 까고 저렇게 아리님처럼 남의 외모 비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X같이 생겼더라고요. 아, 그건 맞죠. 아리님 공감하시죠? 본인의 외모가 못났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라고 얼버무리지 아, 마시고 이럴 그래요? 때 차라리 외모를 까시든지 아니면 죽닥치고 계시든지 둘중 아, 하나 꼭 하시죠. 까세요, 코트님. 잘 씻으시기나 하세요, 이제. 5일에 한 번씩은 좋 되겠냐. 저런 인신공격은 사실 전 너무 억까. 네네네. 아, 굳이. 알겠어요. 죄송해요. 코트님, 다 장난인 거 아시죠? 코트님 귀여워요, 되게. 이제 와서요? 아, 마이크 아, 존나 그런가요? 크네. 아, 뭐야. 아니, 근데 진짜 귀여우세요, 코트님. 왜 갑자기 근데 저는 스트레스 아리님한테 받았어? 칭찬도 사실은 뭐나 이렇게 알겠어요. 일단 귀여우시다고요. 아, 알겠다고요. 일단 말을 귀여우시다고요. 막으시네. 알겠다고요. 일단 본인 외모 까라는 스토킹. 얘기가 좀 두려우신가요? 네네. 아무래도 저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트님 귀여우세요. 네. 불쌍하네요, 저 인생. 네네. 감사합니다. 아린 몇 살이신데요? 저 20살이요. 야, 씨발 인생 망했다. 코트님 진짜 촉방을 코트님 혹시 몇 살이세요? 저 20살 처먹고 지금 저 토크온에서 이렇게 남의 외모 인신공격이나 하고 이런 악플러나 똑같은 행동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악플요?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그런가요? 어찌 보면 아리님도 남의 집 귀한 딸 자식일 텐데 완전 네. 대바라진 아이로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귀한 딸 자식이 아니라면요? 네. 그러면은 저분은 탈선을 한 건가요? 네네네. 저 고하면 어쩔 건데요? 코트님? 아, 부모가 있으실 텐데 고아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부모에게 좀 죄짓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네네네, 알겠고요. 아리님의 부모님께서 이 대화 내용을 들으신다면 어떨까요? 아리님을 그러시겠죠. 개새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네, 그럼 개사료나 쳐드세요. 사람 흉내내지 마시고. 나 알겠어요. 밤에 나쳐 그만두세요. 알겠습니다. 시선 뒤지. 야. 죄송해요. 근데 코드님 되게 귀여우세요. 약간 밥 먹는 모습도 약간 곰돌이상 귀여우시고. 네, 아, 재미없다. 나가세요, 그럼. 네네. 아, 근데 같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 아래님이 먼저 있으셨구나. 네네, 제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그 묶어주지 방제 마세요. 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은 별로 네네. 하고 싶지 않고요. 자기 관리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에 온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남자들은 이제 비비 바르는 게 예전에 하남자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비 바르는 게 이제 일상이 되고 또 자기 관리하지 않는 남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그런 연애의 먹이 사슬에서의 남자들의 위치가 지금 토크온에 계신 분들이 거진 다 차지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베타메일들의 전유물이라는 거죠, 토크온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분들? 광장 아그 코트님은 비비 예. 같은 거좀 바르시나요? 저는 안 아, 근데 바르죠. 최근에 보니까 약간 거무접접한 부분에서 하얀 거 있는 것 같던데 바르시는 거 지금 아니에요? 되게 뽀샤시한데 지금 바르신 건가? 피부톤이 아, 이렇게 그래요? 네. 그 균일하게 돼 있는 게 아, 제가 조명 때문이에요? 아, 조명. 조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 코는 육족 마늘코처럼 이렇게 콧볼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코가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 저는 크게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그냥 얼굴만 씻고 머리만 감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트님은 약간 잘 아니, 이제 아리님은 외모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잘생겼을 것 같고요. 아리님이 그러니까 발언권이 있으시려면 왜 그러세요? 이 방에서 외모를 까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육두문자 쓴다고 본인이 말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님 잘생겼다고요. 아리님 외모 깔 거 아니면 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모 발언권이 없으시잖아요. 알겠어요. 동등한 상태에서 우리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알겠어요. 또 인신공격만 하네. 아니 그러니까 잘생겼다니까 왜 저한테 지랄하세요 코트님. 아리님은 좀 뭔가 지금 텐션이 굉장히 높으신데 오늘 뭐 맛있는 거 쳐드셨어요? 네네네. 뭐 치킨 시켜드셨어요? 햄버거 오늘 햄버거 먹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리님 그럼 인스타 같은 거 아예 안 하시죠? 아 네 절대 안 하고요. 트위터는 절대 안 한다라는 거는 진짜 네. 약간 그런 싫어하신다는 거네요. 예. 네네. 그래요. 그래 남들 좀 잘난 사람들 안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자기 자존감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아리님 같은 경우는 일어나가지고 방구석에서 무슨 네, 방공호 마냥 토크온이나 처하고 있고 본인의 그쵸. 또래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헌팅포차도 가고 남자친구랑 같이 놀러도 가고 크리비안 게이도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하는데 아리님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님 같은 경우는 인사를 했을 때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겠다라는 거죠. 아, 네. 코트님도 조금 흥분을 좀 하셨네. 네.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들긴 하고요. 네. 진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스트레스를 좀 푸시네요 지금. 아, 왜 저한테 이렇게 히스테리를 푸시는 저분이 만약에 네. 저분이 네. 만약에 외모가 괜찮았다면은 저런 괴물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아리님 이렇게 병신이 된 이유는 아리님 잘 아시잖아요. 성격도 아, 병신이. 근데 되게 토크온에 이쁜 사람들 많던데? 은근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 이쁜 분들의 특징이 아리님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지 않다는 건 대체 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욕도 안 하고 남들이 막 욕하면 그냥 되게 여유 있게 그냥 하하하 웃고 말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유 있는 느낌? 왜냐면은 내 자체가 내 스스로가 니들이 날 깐다고 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골조로 깔고 간다라는 거죠. 잘나신 분들이. 아, 그건 맞아. 아, 그러니까 아리님 굉장히 못났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젖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남 외모나 헐뜯고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아니 아리님에 대해서 아니, 그냥 중간중간에 귀엽다고도 해주고 잘생겼다고 해줘서 했는데 아, 왜 아리님 그러면은 하시는 건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나요? 저 이국주 베리나 약간 그런 이국주 왜요? 플러스 베리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베리나 채식기로 감량한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자꾸 이렇게 그 저기 말싸움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한데 자기관리라고 하는 게 여성분들이 지금 이 방에 한 세네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비비 바른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예요 사실. 아 비비 그래요? 바른 건데 근데 안 발랐는데 모공이 다 보이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피부과를 다니지 비비를 바른다?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님이 해외에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는 뭔가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나? 아 한국에 있었을 때도 솔직히 똑같았어요. 근데 외국에도 예전이잖아요. 약간 서구권에서도 남자들 화장하는 분들 은근히 많은 걸로 알고 눈썹 관리도 하고 아, 이게 남자들이 서구는 제가 안 가봤는데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자기 외모 관리가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피부, 눈썹, 그리고 머리 스타일, 헤어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일단 비비 바른 남자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 좋다고요, 강아지님? 제가 동부라서 서부는 모르겠는데 네네. 동부 쪽에서는 저는 비비 바른 남자들을 게이 말고 솔직히 본 적이 없긴 해요. 아 서구권에서는 그, 이제 비비 바르는 남자를 게이라고 여기는군요. 그냥 비비 자체를 남자들이 바른다 하면 게이로 볼걸요? 저 화장하는 남자들을 못 봤어요. 화장하는 남자를 못 봤다. 심지어 그 눈썹 막 그리고 이런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눈썹 정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썹 정리도 남자애들은 보통 잘 안 하던데 하는 애들은 눈썹 정리는 아니 근데 사실 틱톡이라든지 이렇게 외모 좀 훌륭한 서구권 남자들도 보면은 이제 바버샵 같은 데에서 이제 머리 라인을 따고 또 눈썹에도 스크러치 같은 거 막 두 줄 같은 거 막 내고 이게 멋있거든요. 멋있고 좀 오히려 더 남성성이 더 되살아난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강아지님은 뭘 병신 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야 네. 뭐야 눈썹이 아주 눈썹 아니 그 다듬는 거는 맞는데 그린다 네. 그리질 않는다고요.
한국에서 막 뭐 강아지님이 남자들도 눈썹 그리던데? 지금 외국에 산다 그래서 그 서구권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강아지님도 토크온 하고 계시니까요. 외국까지 나가서. 네. 아, 그렇죠. 토크온 하죠. 네네네. 아니 근데 그 남자들이 그럼 눈썹, 피부, 헤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자기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어떤 거에서 자기 관리. 예, 여자들이 이제 자기 관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여자로서 20대 여자로서. 여자들 화장품 이런 거 하나 모를 텐데. 그럼 제가 아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리님 화장하십니까? 아, 저는 이제 머리만 씻고 다녀가지고. 아, 대가리만 빨고 다녀요? 네, 대가리만 빨고 다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여기 있는 여자들이라 하면 아들 사녀님은 뭐 관리를 하시나요? 전 관리하죠. 어떤 거 하세요? 저는 뭐 헤어, 눈썹, 피부 다 합니다. 이야. 피부는 뭐 하세요? 피부는 뭐 피부과 다니고 점도 빼고. 아, 피부과 다니면서 뭐 바르긴 하세요? 깔끔하시네. 아, 뭐 로션 바르고 선크림 때때로 바르죠. 아, 잡티 제거 같은 거는 이제 뭐 하나 떼주는데 보니까 뭐 만 원씩 받아먹고 그러더라고요. 네. 피부과가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제가 거주지가 지금 강남이라. 네, 근데 저는 좀 피부가 좀 타고난 편이라서 그래도 이제 피부과를 간 적은 거의 없거든요. 아예 관리를 받은 적은 없는데. 어, 피부는 이제 문제가 없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사실 비만 때문에 조금 약간 외모가 많이 가려진다라는 평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상 아린인 같은 조뚱땡이 미친 개 미친 바퀴벌레 같은 년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전 아, 제가 20살 때 귀엽다고 말씀하셨고 20살 때 제 딸이 토크온 한다? 저는 구두발로 대발통 작은 장을 밟아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버릇 까세요? 아, 저는 좀 말투도 보세요. 그냥 괴물 요괴 그 잡채예요. 약간 철로를 빼다 박으신 것 같은데요. 아, 초도련년이거든요. 자아도 없어가지고 남의 말도 따라하고. 아, 진정하세요 진짜로. 아, 근데 말투가 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저를 그렇게 호흡을 하시는지. 아리님이요? 말 잘해 보이려고 저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갑주로 이렇게 두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그냥 개병신으로 보이거든요. 예. 아, 코드니. 자아도 없고. 아, 왜 그러세요 진짜. 그냥 너스레를 떨고 지금 혼자서 넋두리를 오지게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리님은 개병신년이라는 거예요. 예, 나가 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리님. 자기 관리랑은 전혀 관리란 걸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똥띵녀마. 죄송해요. 네, 커튼님 잘생겼고 귀여워요. 아, 근데 여자 하나 족치는 건 진짜 잘하긴 한다. 아리님은 근데 그럼 키랑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159에 거의 뭐 80kg가량. 저렇게 너스레 떨면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애매하거든요. 네네네. 예. 스스로 막 추녀인 척 해가지고 남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심리가 엿보이거든요. 아니죠. 하지만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반박하고 저렇게 개발적 떠는 거 보잖아요. 전혀는 아, 외모에 크나큰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아, 알겠어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하세요. 예. 말투가 왜 저래? 아. 전혀요? 미쳐가지고 저러는 거죠. 커튼이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도파민 중독돼서 저러는 거죠. 말을 그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리님은 외모보다 정신적인 치료가 먼저 급선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 정신적 문제가 왜요?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아니 근데 코트님이 더 공격적이신데.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텐션이 좋은 게 아리님이. 네. 뭐 별 풍선 받으세요? 아, 새벽이라서. 진짜. 네. 네. 새벽이라 좀 들떴네요. 재능 기부 오지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차라리 본인의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아, 머리만 씻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죠. 왜요? 아니, 아리님은 아예 그냥 인간 관계를 포기하신 거예요? 스무 살? 네, 저 사이버로 이제 연명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어떤 걸로요? 사이버요. 사이버. 이 토크온 아니면 운동, 이제 게임. 운동 매개체로 하시는. 불쌍한 인간이네요. 제가 불쌍해요? 불쌍하죠. 왜요? 아, 당연하죠. 남들 다 쓰는 거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거울 안 보세요, 아린이? 아, 거울이 집에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너스레 떨면서 미친 척만 하세요.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네. 안쓰럽네요. 네. 네네네. 고객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사실은 저분이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저도
근데 나중에 제가 잘생겼다고 예. 해줬잖아요. 잘생겼다는 말이 뭐 그렇게 뭐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귀엽다고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저분 우세요. 아니 아. 밥 먹을 때 곰돌이 같다고 해줬잖아요 제가. 현실 즉시 하게 됩니다. 네. 말을 이제 굉장히 답변을 하는데 재밋대가리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데 영양가.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는 이유가 아린님 많이 외로우세요? 아 살짝 그렇긴 해요. 차분해져 보세요. 병신 같아요. 아 코트님 이 신발로만 개빛이야. 아 재밌네. 진짜 똑같네. 이렇게 왜 먼저 시비를 거셨어요? 데려주고 말로 받으세요. 예. 아 본전도 못 잡고 이 방에서 개병신 돼가지고 그냥. 님 뭐 5일째 안 쉰다 하셨잖아요, 님. 아, 지금은 쉬셨어요? 코트님. 근데 저는. 사실 아, 씻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왜요? 냄새 뒤지게 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외출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나가세요. 사실 에어컨 바람 계속 쐬고 있으면은 몸에서 분비물이 많이 안 나와요. 나올 예.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신체적인 특성상 여성분들은 네네. 좀 위생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남자랑 신체 구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분비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잘 닦지 않는다면은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 염증 그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안 씻어도 호르몬 때문에 냄새가 이미 안 좋기 때문에 더 잘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땀 냄새요? 약간? 남자들의 아니, 호르몬 냄새? 약간 호르몬이야. 호르몬 남자는 그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호레비 냄새라 그러죠. 귀 뒷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사실 물티슈 한 장으로 쓱쓱 닦으면은 냄새 안 나고요. 거기 이제 사실 살짝 문대가지고 냄새 맡으면 이게 좀 그 애기 토 냄새 같은 게 좀 나요. 예. 근데 아린님이 아 하면서 이렇게 위생에 대한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더럽잖아요. 저 아린님이 질병욕이라는 생각을 해요. 말을 그렇게 하시네. 예. 네네네. 아 근데 코튼님 배꼽 냄새 안 나세요? 저는 배꼽이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꼽도 여러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꼽이 저같이 완전 그냥 뚫려 있으면은 그 공기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배꼽에선 냄새가 안 나요. 그냥 사실 인체 그 신체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더러운 부분은 예 똥구멍이에요. 아 예 똥구멍이기 때문에 똥 잘 싸고 이제 그런 거죠. 잘 씻는 것도 중요한데 똥 싸고 나서 예, 제대로 이제 좀 닦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소변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도 제대로 안 닦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냄새 더 심하죠. 네, 여자들이 사실 좀 더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런 어떤 그 외부 세균에 의한 그게 좀 크죠. 예. 갑자기 보건 교사가 되셔서 저희한테. 아니 진짜 실제로 그렇고요. 예, 위생 교육 실시. 그 반스를 잘 안 갈아입는 이제 여성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냄새가 분들 만나 보셨어요 혹시? 만난 게 아니라 아리님이 딱 그 대표적인 예시예요. 또 저를 건드시네요, 코트님. 예, 나쁜 건 다 님이에요. 아, 네네. 코트님 혹시 똥 닦을 때 그 똥꼬까지 아 재미없어요 그 손이? 아 저 궁금해서 예, 말하는 건데 그 더러운 얘기는 그만하시죠. 더러운 얘기 그만하시고요. 아 왜 저만 이렇게 까세요 왜 다들 네가 병신이란 거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자기관리라는 게 또 하나 또 있어요. 그 6개월에 한 번씩 산부인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질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질염이 장기화되면은 나중에 정말 안 좋아요. 골반염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염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 그런 거 아는 남자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뭐 당연히 뭐 근데 이런 건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연애도 해보고 뭔가 좀 이제 하다 보면은 나이 들면 다 아는 예, 거지. 예예 그렇죠. 근데 코트님 근데 그거 좀... 아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서 네 아니 그 거진도 알지 않나요? 근데 저도 아는데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래요? 예. 저는 진작에 한 20살 때부터 네네네 오 모르는구나 남자분들이 잘 제가 대화했던 사람들은 다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구조상, 얘기를 한 남자를 구조상 많이 취약해요. 그런 세균 침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질염 검사 이런 거 꼭 해줘야 되고 또
뭐 좀 더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애초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팬티라이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가 좀 더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그냥 세수하고 뭐 그냥 눈썹 정리 좀 해주고, 귀찮으면 눈썹 문신하면 되는 거고, 속이 좀 매스껍지, 바버샵 가가지고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머리 관리해주고 그 정도밖에 안 해도 되거든요. 뭐 피부가 애초에 선천적으로 좀 유전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뭐 피부과 가야 되겠지만요. 예. 자기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몸매 아닐까요? 그렇죠. 비만, 이게 딱 눈에 드러나는 게 이제 뭐 비만이거나 뭐 이제 뭐 평균 체형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고도 비만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키가 181에 제가 키 181에 몸무게가 지금 110kg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그나마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그나마 좀 요즘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고요. 코트님 근육량 혹시 아세요? 제 근육량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재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저기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제가 좀 허벅지가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몸뚱아리지만 어떻게 뭐 장시간 걷고 하루에 막 20km 걷고 뭐 이런 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소화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다음날 휴방 때리세요? 휴방 때린 적 없는데요? 왜 그 예. 아대사냐님 없는 말을 지어내시죠? 해본 거. 아 진짜인 줄 알고 웃었네. 네네. 네, 날조는 네, 날조는 안 하셨어요. 네, 날조는 조금. 예예. 예. 저는 그날 뭐 아 그날이래. 저분이 제 방송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산책이 아니라 등산이죠, 등산? 등산하고 그날 저녁에도 방송도 했어요. 예. 자는 시간 한 5-6시간만 있어도 하루를 굉장히 야무지게 보내기 때문에 활동량이 꽤나 있죠. 예. 아, 뭐 지금도 살 빠지셨으니까 더 빠지시겠죠. 아마 앞으로도 좀 살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예.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 아리님 무슨 활동 하세요? 일배 활동 제외하고요. 토콘도 제외하고요. 아 그거 말고는 전혀. 약간 현실에서 하시는 거. 네네. 현실에서 하는 거요. 네 토콘만 하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강아지님은 왕따예요? 저 궁금한 게. 강아지님도 토크온에 접속하고 계신 시간이 꽤나 오래되세요. 아 저요? 저 가끔씩 해요. 가끔씩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자주 뵙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 두 번째 봤어요. 아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볼 수 있다는 얘긴데 아, 네, 왜 그럼... 외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아 외국 생활을 적응하는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는 영어만 쓰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한국말도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럼 본인의 이제 언어 능력이 퇴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국인들과 대화 나누려면은 여기서 좀 대화를 해야 된다. 아니 그거보다는 그냥 심심하니까 아무래도 편한 건 한국어다 보니까 토크온 하게 되더라고요. 서양 남자분이랑 백은... 연애를 네. 안 해보셨어요? 아 해봤죠. 아 그래요? 흑인이었나요? 백인이었나요? 믹스였어요. 믹스는 뭐예요? 사람이 강아지도 아니고 믹스라니요? 아 믹스라고 불러요. 흑인 백인 섞이면 보통 믹스라고 해요. 그냥 믹스 커피나 쳐 드시고요. 아 그래요? 히스패닉 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흑인 백인 섞이면은 그냥 믹스고. 아 히스패닉은 또 따로 남미 라틴계. 쪽이 이제 라틴 쪽. 네 히스패닉 때 달라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남자친구분이랑은 어떤 이유로 헤어지셨나요? 어 그냥 성격 차이? 아 성격 문화 차이? 차이? 문화 차이. 그래요. 지금 뭐 어디 미국 어디 주에 살고 계시는 거죠? 아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니 저 뭐 FBI도 아니고 무슨 제가 추적을 합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인 미국에서 주 하나도 말씀해 주시지 못한다고요? 이게 그만큼 자신이 없으세요? 게 아니라서. 그 강아지 혹시 그 미국의 주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51개인가 50개인가? 오... 네...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50, 50개인가 51개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니 미국에 사는데 이게 뭐 유학생 신분으로 있건 아니면 뭐 워킹홀리데이 이건 뭐건 여행자 신분으로 와 있건 주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금 검색하니까 50개 주랑 1개 특별구. 그러니까 무슨 주에 살고 계세요 지금? 아, 제 주요? 네네네. 아, 그거는 조금 그래요. 이게 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래요. 네? 아, 지금 전 세계인들이 시청하는 방송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왜죠? 한인 사회에서 쫓겨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좀 그래서요. 지금 이 방에 미국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백백일 것 같은데 말해도 그쵸, 되고? 그냥 방... 주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디 사세요? 했을 때 저 뭐 남양주요. 뭐 어디 살아요? 뭐, 에? 하남 살아요. 그거보다도 먼 얘기 같아요. 저 그냥 뭐 저 경상도 삽니다. 이 정도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 에? 아니 그냥 말하고 싶지 않으면은 안 수배 중이세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봤을 때 이분 부천 살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참 수많은 리플리 증후군들을 많이 만나봐가지고요. 예, 대학 아, 그쵸, 속이고 그쵸. 출신 속이고, 예, 학벌 속이고 지역 속이고 나이 속이고 성별 속이고 미친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미국에 다녀오신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살고 있어요. 뭐 믿음의 영역이니까요. 예, 저는 안 믿겠습니다. 저도 안 믿겠습니다. 아, 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차라리 기독교를 다니겠어요. 그냥 영어 깔짝 하는 걸로 재밌다잖아. 지금 미국 산다고 지금 컨셉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라이. 아, 깜짝아. 강아지님 영어 실력은 예전에 잠깐 확인을 했는데 그냥 뭐 고등학생 수준? 아, 그때 코트님 알아들으시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코트님이 한번 그 프리토킹 하는 거 보여주시죠. 아니요, 저분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해볼까요? 어, 예, 좋을 것 같아요. 바트 크루즈 애플레이션.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저거 보세요. 네. 근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드님?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닥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리님. 에, 에. 욕 몇 마디 처먹으시더니 진짜 조용해지셨어요. 아,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많이. 그게 아니라 아리님이 아 닥치세요 그냥. 롤 하세요? 저요? 네. 네네네 저 롤 하죠. 왜요? 그냥 물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네. 뭘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아 지금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 뭐 피세요? 애써요. S에 막 수? 이런 거? 닥쳐 미친년아. 미친 틀딱새끼가 피는 담배를 피네. 진새끼. 그럼 뭐 펴야 인사가 좀 되나요? 막 있잖아요. 그 요즘 애들이 피는 말보로 같은 거. 님 막 S 수 같은 거 피어요? 0.5 SH 딥브라운이요. 아... 네. 코티님은 네네네 그 매일 이렇게 그 낮밤이 바뀌신 건가요? 네, 제 생활 패턴이 좀 네. 다르죠. 완전 올빼미 생활하고 있죠. 그럼 보통 몇 시쯤 주무세요? 자는 시간이 한 8시나 7시 사이에 취침합니다. 8시, 7시, 8시? 아침, 네. 남들이 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럼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시간은 낮에 잠깐 일어나기도 하고 잠을 네. 좀 쪼개서 자는데 뭐 제 방송 이제 일정에 맞춰서 생활 패턴도 바뀌어 있죠. 아,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오랫동안 이제 방송을 해왔으니까요. 한 가지를 13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님들 토크온 13년 할 수 있어요? 아, 방송 13년 하셨어요? 네네. 아, 오래 하셨구나. 무지하게 오래 했습니다. 저분 고인물이죠. 고인물 그 이상이요. 그쵸, 제가 토크온을 13년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토크온으로 성장을 하시고 뭐 계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토크온 이 플랫폼이 이제 좀 없어진다면은 저한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제 방송에 큰 기여를 하게 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없어져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없어질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유일한 이제 음성 커뮤니티니까. 없어져도 다른 게 또 생기겠죠. 포트가 대단하긴 하죠. 토크온은 문제가 아니에요. 토크온을 하는 새끼들이 문제인 거지. 저도 언제나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런 아리 같은 년들이 토크온에 너무 많아요. 또건 드시네. 무지성으로 시비 걸고. 알겠어요. 장애인비하고. 저는 패드립은 안 쳤어요 아직. 그럼 토크온에도 괜찮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존재하죠, 저 같은 사람. 네. 그게 왜 아닙니까? 저는 무지성으로 시비 걸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리님이 이 방에서 패권을 잡고 호랑이 네. 들어오기 전에 여우가 설치는 것처럼 이 방에 설쳤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오고 네, 나서 그랬네. 저한테 욕 몇 마디 처먹으시고 예, 괴로주고 말로 받은 이 상황에서 아리님 지금 기죽어가지고 기도 몇 편은 이 상황 제가 많이 마주했거든요. 아니 근데 갑자기 님이 뭐 이상한 뭐 성교육 같은 거 처해가지고 할 말이 없었잖아요 그때. 뭐 이상한 뭐 아리님 뭐라 했었지? 네? 미국의 수도가 어디죠? 몰라요. 멍청한 년. 저런 개발아진 년. 아 진짜 몰라요? 저런 기초교육도 못 받은 년. 아니 정말 무식한 년이네요. 보스턴 아니죠 보스턴? 근데 솔직하네요. 몰라요라고 바로 얘기했어요. 보스턴까지 온다고 또? 이야. 야. 보스턴 아니에요. 아 뭐 있나요? 아 워싱턴이구나. 뉴욕입니다. 왜? 장난이고. 아 나 보스턴인 줄 알았어. 아린이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어? 그 오바마 아니에요 오바마. 지금 아린이 그 과거에 살고 계시네요. 네네. 어디 뭐 산속에서 칩거하셨어요? 컨셉이죠. 네. 컨셉이 아니라 그냥 정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거 알고 와 있나요? 뉴스에서 아니 그래도 제 앞에 보이는 건 그저 토크온. 네, 토크온 세상에만 기생하시는데 집에 네. TV 없어요? 아, TV는 안 봐요. 아, 네. 뭐 그래도 한 마디라도 주어 들으면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건 알 텐데 그것도 네. 모르시니까 아주 대바라진 새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리님은 그럼 나중에 지금 20살이신데 네, 네, 네. 나중에 어떤 뭐 목표나 뭐 비전 같은 거 없으세요? 그런 게 있었다면 토크온을 안 했지 않았을까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네 거의 뭐 하루 벌어먹고 사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노가다 그런 느낌? 네. 일은 하세요? 네 일은 이제 알바 합니다. 무슨 알바 하세요? 네 서빙 알바 합니다. 서빙 알바요? 네네네. 무슨 서빙 하시나요? 저 이제 뭐 식당 서빙하고 있습니다. 식당이요? 네네네. 아 그래도 알바라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네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시급을 많이 줘도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일본 따라가는 거거든요. 알바들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놓고 사는 거죠. 아린이 그러면은 미국에 계시면은 아 그만 물어보세요 경찰. 그 시급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린이 미국에 안 산다니까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강아지님이고요. 아 강아지님이구나. 그 코트님. 네네. 방금 뭐 일하러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일단은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진짜 쎄빠지게 일을 해도 집 하나도 못 사기 때문에 일단 뭐 경제적인 이유? 그 나라가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죠. 욜로라 그러죠. 그냥 아예 그냥 한 달 월급 받으면은 그 돈으로 이제 좀 삶을 영위하고 알바 때려치고 예. 그럼 한 달 벌고 좀 돈 다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알바 구해가지고 좀 일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딱 그대로 가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10년 전이 우리나라의 현재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목표도 없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인스타 비교질이 큰 안목을 하지 않았나.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이제 좀 잘난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랑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애초에 인생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예. 우리가 RPG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커스터마이징을 잘해야 되는데 커스터마이징 랜덤으로 다 태어나는데 아래같이 족같이 생겨가지고 대가리 든 것도 흉흉하네. 없고 저런 무식한 예. 일단 가만히 계세요, 코트님 일단 진짜. 저런 멍청한 면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삶이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네, 진정하세요, 코트님. 예. 뭘 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세요? 아리님이 저는 그 뭐랄까. 아 알겠어, 알겠어. 예, 자아 실현을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시니까. 자아 실현이요? 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요? 최근에 부러웠던 사람, 아 진짜 이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런 건 이제 잘 모르겠고. 트럼프. 네? 네? 진짜 트럼프 되고 싶다. 강아지. 갑자기. 할 말 다 해도 영향이 없잖아요. 강아지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트럼프 지금 아니 외도, 트럼프 되... 네. 아니 외도 때문에 날아갔는데 걔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 날아가도 일단 돈이 많잖아요. 평소 그렇게 사세요. 강아지님은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병신이야 내가 봤을 때 강아지님도 사람 세상에. 아 진짜. 그 CNN은 보세요. CNN.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아, 저 새끼 절대 미국 안 살아요. 네네. 그게 맞죠. 예. 아 뭔가 이 방에 있으니까 저조차도 뭔가 약간 좀 무기력해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 근데 사실 남자분들은 별로 해당 안 되고 여성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좀 인생 포기한 새끼들이랑 대화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되게 좀 무기력하고 무력감이 저를 또 예 감도네요. 그런 게 아 그러니까 사실 사람도 좀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유튜브 같은 거 봐도 뭔가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에 의해서 내 가치관도 조금씩이라도 완전 바뀔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 담아듣지 않고 그저 토큰 들어와가지고 병신같이 저렇게 아리님처럼 인생 허비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는 방장님. 방장님. 방장님? 방장님은 아예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아 다른 데 가셨구나. 네. 저는 방장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서요. 거의 맨날 파놓고 그냥 코코... 지켜보는 거죠. 라디오 마냥 듣고 있는 거죠. 아 라디오를 이걸로 대체 삼으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외로우니까 대화를 네. 못해요. 평소에 대화도 많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이제 사실 대화도 많이 안 하다 보면은 토크온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집에서 칩거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대화조차도 안 하게 되면 언어 능력도 퇴화돼요. 아, 말도 못하게 되고 말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더 어두워지는 거죠. 맞아. 그렇게라도 안 되려고 아리님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아리님 그만 떼세요. 아리님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발견 쳐가지고 굉장히 우울증이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요? 예. 그런 건 없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아 저는 근데 서른 살까지 이러고 살 것 같아요. 와 씨발. 아니 광대의 뒷모습에는 슬픔이 있는데 아린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루하루 아 서른 살까지 죽어 가시네. 네네네. 근데 언젠가는 근데 저게 토크온을 제가 진짜 오래 했으니까 저도 느끼는 건데 자주 보이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보통 이제 토크온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토크온 적게 되는 계기가 현실 게이트라 그러죠. 예, 뭐 취업이라든지 이제 더 이상 놀면 안 될 때 그럴 때가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부모님도 더 이상 못 봐주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집 밖에 결국 나가야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토큰에서 안 보이는 게 그 사람이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돈이 부족하면 나가게 돼 있죠. 보통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일 가장 요주의 인물, 걱정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랑 말은 통하세요? 보통이님? 그냥 그냥 솔직히 시청자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그냥 예, 봐주는 민심 거죠. 따라가는 거죠. 민심 예, 따라가는 거죠. 시청자들이 좋아해 주니까. 예. 그분한테 나이 물어보니까 그냥 무시하던데. 사람 어디서 아니에요. 예, 물어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 아닐까요? 또 다른 버전의 아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저랑은 좀 다른 부류 아닐까요? 아리님은 살짝 동족 혐오를 하시는데. 아니요, 동족 혐오가 아니라 그분은 약간 아리님은 좀 말씀하시면서 뭔가 약간 보똥이를 자기보다 더 아래로 깔고 가시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나는 보똥이랑은 다르다.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땐 아리님은 아, 알겠어요. 그만 엮으세요. 그분. 다른 길을 가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이랑 완전 그냥 달라요. 저 그분이랑은 이제 어떤 면에서 다르신데요? 그냥 저는 말도 잘 통하잖아요. 보통이랑은 다르게. 그분은 좀 아, 좀 너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보통이는 아. 근데 아까 그 초반에 그 텐션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약간 사람이 약간 그래서 쳐 맞아야 돼요 사람을. 기가 천선을 했다고. 그래서 사람은 아니, 물리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쳐 맞아야 뭔가 이렇게 아, 다 피세요. 바뀌는 계기가 피세요, 됩니다. 오키님 답에다 쳐 피세요. 그러기 상당. 에세 딥브라운과 비영신. 다시 돌아와봐. 에세 뭔지 비영신이냐. 저 천박한 말투 보세요. 사람 새끼입니까 저게? 네. 아, 근데 저는 아리님이 이제 빈사 상태 속에서도 저렇게 끝까지 개발하시고. 네네. 그러는 모습이 빈사 상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통이야 닮은 점이 있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보통이님이라는 역시 맞아요. 그분이랑 완전 다른 분이에요 저는. 그분은 태생이 다르다니까요 그분. 아니 그러면 보통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아 뭐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아줌마? 그냥 좀? 아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아 모르겠어요. 한 28살쯤 되는 것 같은데. 아 혹시 지금도 보통이님 있나? 강아지님, 김코구모님. 네. 김코구모님. 아, 네. 아씨 뭐야, 나 보통인 줄 알고 초대했네. 꺼지세요. 네? 보통인 줄 알고 초대했다고요. 아, 네. 근데 목소리는 비슷한데 이분이 그냥 이제부터 보통이면 안 될까요? 네, 말도 잘 통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김코구모님 저랑 친조돼 있는데 어떻게 무슨 업데이트. 계기로? 말 두 마디 했는데 뭘 말이? 잘 통해요. 아 오늘 주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있는 거구나. 아 그럼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리님? 오늘이요? 네 이제 앞으로 오늘 그냥 토큰으로 죽고 살고 해야죠 그냥. 주말에 쉬는 거예요? 알바하고? 네네네 불태워야죠 토큰으로. 네. 왜 뭐 좀 남들은 워터밤이다 네. 뭐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인사들끼리 이렇게 다 놀기도 치세요. 하고 저 그딴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술도 마시고 이렇게 술 살 돈도 없어요 저한테. 아 그래 그냥 그 버는 알바로 버는 돈을 갖다 그냥 네네네. 본인 이제 뭐 처먹는 데다 많이 의식주에다 많이 쓰시는 거예요? 네네네 뭐 햄버거 저 네, 자취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 자취하시는구나. 네네네 방 청소 같은 건 좀 하세요? 지금 약간 방에서 약간 썩은 내가 나는데 아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좀 못 버려가지고. 자취하는 여성분들 이렇게 좀 청소 잘 안 하시는 그런 분들 원룸방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진짜 더럽더라. 진짜 더럽더라. 들깨 새낀 것 같아요. 꼭 들깨 새끼 같더라고요. 아 머리카락이 최강이에요 진짜. 아 머리카락 진짜 좋대요 진짜. 머리카락 아리님 연애를 아예 안 해보신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남자친구 있고 있어요? 아 네 어 그럼 나름대로 혹시 뭐 있을 거 있네. 토크원에서 만나신 건 아니죠? 아 설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되면 포든정 아닌가요? 인간이 아니고 포든정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에 알바 동부에서 만났는데 아 네네네 알바하면서 좀 연애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남녀들이. 아리님 그분이 뭐
추후에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아, 아니요, 아니요. 그딴 거 절대 아니었고요. 아, 설계 안 하셨고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지금이 한 200일 됐나? 그 정도 됐어요. 오늘 그럼 남자친구는 안 만나요? 아, 네, 남자친구랑은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 장거리 연애? 네네, 맞습니다. 남자친구랑 이제 데이트하면 데이트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트 코스? 이번에는 바다로 한번 간 것 같아요. 아, 놀러도 다니시고? 네, 해운대랑 광안리. 어, 남자친구 차가 있나요? 차는 없죠. 근데 뭐 차 없다고 바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차는 네. 없죠라고 한 거 보니까 또 자격지심이니까 또 아니요 아니요 코트님 차 있어요? 저 차 없어요. 저분 있으면 안 되죠. 오도방구 있던데? 오도방구. 예, 저는 바이크가 세 대나 있습니다. 네, 저분 꽉 있으면 끼는, 안 됩니다. 꽉 끼는 옷 이렇게 입고 네, 뭐 라이딩 네. 기어 장착하고 그러고 이제 네. 저는 이제 쉴 때 취미로 여행 많이 다니죠. 헬멧이 그 들어가요? 근데? 미군 헬멧 같은 거 쓰지 않을까요? 아 제가 머리 둘레가 58cm예요. 58cm. 근데 아린님 네? 그 남 인생 돌아보기 전에 님 인생이나 좀 관찰하셔야 돼요. 제 인생이요? 네. 제 인생은 처 망했죠. 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 어떻게 남친이 있고 남친 장거리까지 하면서 연애를 하지? 이해가 안 가네. 에모티콘님은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다 끼리끼리인 것 같아요. 예, 뭔가 끼리끼리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 뭔가 여기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지네요. 병신 새끼들아, 나가겠습니다.